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3년 11월 7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저희는 파, 대, 먹갈치 이렇게 준비했어요. 파, 먹갈치 준비했고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바라조기입니다. 바라조기. 바라조기도 참조기예요. 참조기. 참조기의 사이즈를 이제 표현해서 바라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우젓,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 준비했습니다. 먼저 멸치 액젓 한번 보여드릴게요. 멸치 액젓 이제 뭐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지금 제주 추자도에서 잡은 멸치로 액젓을 만들었습니다. 100% 국내산이고요. 5kg씩 담겨 있어요. 한 통에 생멸치가 75%, 천일염이 25%, 그 외에 조미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주 추자도에서 잡은 멸치 아주 깨끗하고 맛 좋은 걸로 준비했고요. 서해안 까나리 액젓입니다. TV에서도 항상 방영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서해안에 나오는 까나리 아주 유명한데요. 까나리 액젓 100% 국내산으로 5kg씩 준비했고요. 까나리가 75%, 천일염이 25%, 100% 국내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새우젓은 저희가 한 통에 3kg씩 담겨져 있어요. 지금 한 번에 막 10통, 20통씩 주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저희가 이제 75% 국내산 새우로 천일염이 25% 국내산이고요. 3kg씩 이렇게 담겨 있는데 지금 보시면 추젓이 봄젓이나 육젓, 오젓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하지만 이제 김장하실 때는 이렇게 추젓을 많이 쓰셔요. 왜 그러냐면 계속 설명드리는데 껍데기가 전혀 씹히진 않습니다. 이제 뭐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씹히는 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식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새우젓은 추젓은 김장하실 때 많이 사용하세요. 이제 또 김장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 새우젓 하나 있으시면은 맛있게 김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오늘은 바라조기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큰 것들과 작은 것들 막 섞여 있는데 큰 것들이 제가 지금 자로 한번 재 볼게요. 큰 것들은 여기 위에 조금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한 20cm 정도. 20cm 정도 나오고 그리고 작은 거 작은 것들은 뭐 한 18cm 제가 계속해서 아래쪽에서도 한번 재 볼게요. 지금 거의 뭐 18cm 내외가 대부분일 거고 그 위에 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cm 내외는 그렇게 몇 마리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8cm 내외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안강망 참조기는 이렇게 사이즈가 들쑥날쑥하지만 대부분 이제 선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안강망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가게나 이제 뭐 또 이제 백반집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게 뭐 튀겨 드시거나 아니면 조림도 좋을 것 같고요. 매운탕, 조기 매운탕 이렇게 드시면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도가 좋잖아요. 선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맛을 모르시고 사이즈가 조금 작아도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오늘은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지금 한 상자에 12만원, 한 상자가 뭐 한 18kg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대충 재보니까 한 18kg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상자 반 상자로 나눠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조기도 뭐 10kg에 저희가 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바라조기 한 상자가 18kg 내외가 이제 뭐 12만원이면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다음은 먹갈치입니다. 먹갈치, 대먹갈치, 사이즈 좋은 먹갈치로 항상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지긴 하지만은 사이즈는 너무 좋아요. 이제 한 상자가 뭐 18kg 내외인데 이것도 한 상자가 보통 35에서 40마리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에서 40마리. 아래쪽에 3.5지에서 위쪽에 뭐 한 4.5지까지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갈치는 이제 받아보셨을 때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손질하시고 이제 소분하시기 전에 이제 소금물로 한번 깨끗이 헹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바닷물이 있지만은 가정에는 이제 바닷물이 없으니까 소금물로 한번 헹궈 주시고 그렇게 소분해서 나눠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파 먹갈치 이렇게 좋은 거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라조기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참조기인데 바라조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새우젓 그리고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